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구라입니다. 자, 오늘은 승진 누나랑 광고 제품이 들어왔다고 리뷰하자고 불렀습니다. 짜라잔, 원소주 투명 간장 준비했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. 이거 투명 간장 냄새가 막 간장 냄새 나가지고 막 맛지시는 냄새가 아니라 약간 일본 사케 향이 나는 사케, 진짜로. 사케 향이 좀 나거든요. 자, 이게 지금 참이슬을 타놨습니다. 이미 어슬은 제가 다 꿀꺽했습니다. 투명 간장을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. 원소주 리뷰인 척 투명 간장으로 조지기. 네, 승진 나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가시죠. 그럼 하나 둘 셋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그 정말 핫한 네네. 술 리뷰 제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제이팝 아시죠? 제이팝. 네. 깨르깨르깨르. 알죠? 네. 그 박재범 씨 네. 굉장히 섹시해가지고. 아, 어쨌든 네, 네. 이게 굉장히. 네. 구하기가 어려운 소주잖아요. 이거 한번 오픈식 한번 가볼게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, 도라라라라루루루루. 리미티드 에디션. 이거 알죠?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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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음식 방송 했거든? 근데 거기서도 피디님들이 다 이거 먹고 한다고 엄청 얘기하던데? 그러니까, 봐봐 얼마나 좋아 누나 어? 나는 광고가 들어왔어 유튜브 하는 사람이야 소주가 무슨 뜻일까? 하나의 소주? 그러니까 원 약간 이런 느낌 1, 2, 3, 4 그 누구? 다른 사람 노래 아니야? 그건 제이팝 노래 아니야? 자 이게 몇 도냐면요 네. 22도예요 이게 그 중요한 게 네. 이게 이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네 국내산 100% 국내산 한국식 소주 증류식 소주 아 진짜? 네 그러면 이거를 먹고 막 리뷰를 하면 되는 거야? 그렇죠 냄새 한번 향기 한번 스멜 한번 맡아주세요 스멜 어때요? 아 너무 잠깐만 살짝 무슨 향기랑 비슷해? 약간 고수 끓인물 냄새? 고수 끓인물 냄새는 뭔지 모르겠네 누나가 술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네.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네. 한국식 소주지만 아 네 그 사케 향이 좀 나요 맡아보세요 일본 그 사케 그 아 제가 사케 향을 몰라요?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고수 끓인 그 우리 네. 그라씨 네. 브랜디드 컨텐츠에 네.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. 원소주 네. 진짜 올리원 아 이거는 약간 광고사태 어필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이걸 한번 그 아이유 느낌으로 한번 잡고 우리 사이 처음처럼 이런 것처럼 아 진짜? 원소주니까 와 올리원 박재범 최고 아 리뷰 드디어 아, 설레는 원소주 리뷰 나는 조금 색다른 경험이라서 색다른 경험은 나는 좀 괜찮은데 나는 아직 안주가 없어서 우리가 좀 낮에 슬립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조금 고수가 야 근데 이거 별로 세지 않아? 조금 세긴 하다 나 잘 아 그래? 아 그래도 리뷰니까 온전하게 술 리뷰를 해야 돼서 뭐 안주를 먹고 이러기엔 좀 아직은 좀 그런 거라서 원래 술 리뷰가 술 맛 따기 때문에 아 진짜? 맛 이상? 광고니까 그래도 누나들 지금 표정 좀 이상했어? 나? 광고인데 표정 좀 이상하면 좀 커트하고 아까 커트하자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? 그래. 맛 없어? 맛없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원래 술은 쓴맛으로 먹는 거야 맛없고 이런 거 맛 근데 너무 여기 너무 친구인다 아 그래? 그래도 맛있다고 해야 되는 광고니까 아, 그래도 누나 이미지가 있으니까 박재범의 원소주니까 이렇게 하자 나 조금만 마시면 이렇게 아니야 찔끔 하면은 보는 사람이 불편해 그러니까 한 잔을 그냥 원샷을 하자 이번에 원샷을 딱 하고 와 이렇게 둘다 서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원소주 아 원소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네. 아, 우리 맹승지씨 또 네. 상큼하게 봄의 여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봄소주? 소주병 패션이잖아요 지금 어? 그러네요? 우리 조금만 주세요. 네 저도 따라
드릴까요? 그래도 좀 어, 아니 저는 아니 정리한 주신 것 같고 저 빨리 취해요. 어, 네. 좋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네. 어. 진짜 너무 내가 맞네. 틱톡 감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 방금 전 왜 뱉어? 아, 아니 너무 웃기잖아. 아니 뭐 웃겨서 뱉은 거 아니잖아 지금. 어, 그러니까 막 아, 콧구멍에 들어갔어. 아니 누나 한 잔 더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 그거 한번 볼까? 아니 한 잔. 진짜 한잔. 맛있어. 에이 웃긴 척 뱉으면 어떡해. 에이 아니야. 아, 아니야. 진짜 에이. 너무 웃겼어. 에이 한 잔 다시 한 잔. 짠. 짠. 원샷. 아니 어 이거 어떻게 다 먹냐? 누나 어? 괜찮아? 어, 안 먹었어? 빨리 먹어. 아니 잠깐만 누나 괜찮아? 야 있잖아 아니, 나같이 솔직한 평도 중요한 거야. 아니 술 못 먹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생소한 맛이 되게 강해요. 니가 조금 이거 어떻게 다 먹었냐? 아니 아, 속 안 괜찮아. 아니 이게 솔직한 평도 필요하거든요. 이게 술에 안 먹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세다고 느낄 수가 있고 잠깐 위가 살짝 마비가 온 거 같지? 사실은 네. 이게 원소주 미니어처거든 이게. 아, 진, 미니어처가 나와? 미니어처 이거는 두 잔이면 되는 거야? 이거를 이제 아, 어. 이걸 냄새를 한번 맡아봐. 어! 아, 뭐야 이게? 일본 간장. 일본 간장? 어 약간 투명한 간장. 간장이라고? 어어 어. 이거를 내가 이거 여기 소주 우와! 다 마셨냐? 야 미친 나는 광고한다고 해서 야 잠깐만 너 빨리 와봐. 아 너무 맞아. 야 와. 만장이야? 어 이거 내가 그 만두 찍어 먹는 거야? 이거 만만. 아 너 혀만 대봐. 왜 이렇게 웃기?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기냐? 박재범 씨 사랑해요. 오늘 없으시길 바랍니다. 당신. 어,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. 당신의 삶 속에서. 아우, 웃기다. 우와, 너무 세시다. 아니, 원소도 맛있는데. 투명 간장. 미친놈인가 봐. 미안해, 누나.